16장 1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지요. 물질은 나눔의 대상이고 또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물질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런 뜻이죠. 물질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참 미묘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선을 본인 스스로가 그어놓지 않으면 수없이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수시로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정쩡한 양쪽 이게 다 발을 담그고 있으면 그런 갈등이 올 때마다 늘 넘어지거나 아니면 시험에 걸리게 되지요. 이것이 이제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데 있어서 큰 결단이 한번 필요합니다. 결단과 필요하고 그 결단 이후에는 분명히 테스트가 오지요. 그 테스트에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올 때 또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올 때 또 통과를 해야, 계속해서 통과해내야 점점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쪽에 붙었다가 어떤 때는 이쪽에 붙었다가 이렇게 되어지면 한정없이 오래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이게 이제 재물의 신을 이제 만문신이라고 그러지요. 재물을 주는 신 이름이 만문이에요. 만문. 그래서 이 만문신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부 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열두 제자에게 그러면 물질의 복을 풍부하게 준 제자들이 있느냐,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다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네, 기꺼이 순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한만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은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재물의 복, 만사형통의 복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는 것을 성경은 만사형통이라 그래요. 근데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만사형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에 있는 거, 거기에서의 만사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만사형통이 아닌 거예요. 또 재물의 복을 많이 받는다는 복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은 행복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온다는 의미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하나님과 경쟁하는 만문신이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내어주고 내어주지 않고를 우리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 또 부부간의 문제에서, 또 자녀를 양육함의 문제에서 어떤 뿌리를 자꾸만 생각을 해볼 때 그 뿌리에 돈이 있다 그러면 만문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는 힘, 그것은 재물하고는 의미가 상관이 없어요. 배우자가 있는데 남편이 요즘에 이제 그 부부 문제들 많이 다루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돈 문제가요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면 가정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에 하나님은 돈이었던 거예요. 돈.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가라는 게 아니라 의사대라. 왜?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 아니고 돈 많이 버니까. 공무원해라. 다 개념이 뭐에가 있어요? 돈에가 있어요. 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분량대로 어떤 재능을 주시잖아요.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돈벌이로 이용할 때는 그 마음에는 만문신이 있는 거예요. 만문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간파할 수 있느냐? 간파가 쉽지 않아요. 왜?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거울을 딱 갖다 놓고 보면 자기 스스로도 놀라죠. 내 안에 이렇게 만문신이 가득하다네.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요, 다 회개거리입니다. 회개거리. 깨닫게 됐을 때는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조금 화장실에서 요즘에 내 양을 치료하라 그런 책이 그 읽고 있는데, 이제 그 영적 분별 은사 받은 목사님의 그런 사형 얘기예요. 뭐 귀신 내어쫓고 악한 영 내어쫓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게 많습니다. 깨닫는 게 많아요. 이분은 제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어떤 이메일을 보냈냐면, 목사님의 사역을 존중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많은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시고 이분이 그걸 보셔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다는 걸 보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뭐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뭐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악한 영에 의해서 잠도 못 자고 뭐 길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냥 픽픽픽픽 쓰러지고, 뭐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질문을 이제 보냈더니 답변이 왔어요. 목사님, 죄는요 세력입니다. 죄는 세력이고 그 죄를 하나 지면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죄를 지면 큰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이 그러니 나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떨어져 나가냐면 회개할 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근데 요즘에 성도들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진심 어린 간절한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세력을 가장 내쫓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쫓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르치는 데가 아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전에 얘기했던 어떤 분노의 마음들, 막 승질나는 마음들, 또 음란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내 생각 속에서 그냥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겠지만, 저 자신도 성경을 보니까 그건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인격적인 문제더라고.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인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 자신이 깨달은 건 뭐냐면, 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내쫓아야 되겠다. 이것을 인격체로 대우해야 되겠다. 나와는 별개의 따로 있는 인격체로 내가 인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음란이면 음란을 향해서 명하고,
또 분노면 분노를 향해서 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즉시 나타나요. 즉시.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고칭이 와요. 또 그 음성에 순종하면 즉시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전반에 삶의 전반에 우리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승리하는 삶이 있을 수가 없다.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돼. 시인해야 돼. 그리고 그냥 선포해버려야 돼.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이러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즉시 순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고. 뭐 전화를 어떤 때는 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과를 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냥 그 즉시 해버리면 그게 성령께 순종하는 좋은 열매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로. 열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만문신 얘기를 하다가 좀 멀리 갔습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세력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순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매뉴얼도 주셨다. 자, 16장 30절 31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하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와 나사로 얘기지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다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말이 나오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말을 해도 안 듣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이 얘기할 때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부자는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나사로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나 부자에게 각도가 맞춰져 있는 게 더 큽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이렇게가 그 주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에 가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러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이미 있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27절로 30절까지인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 때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데 뭐냐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로 보면 됩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짐을. 그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목사님이 요즘에 그
마지막 사인, 그러니까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주 명쾌하게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세계가 그 뉴 월드 오더 들어보셨나요? 뉴 월드 오더? 저는 조금 많이 들었는데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오바마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한 덩어리로 만든다. 한 개로. 그 다음에 G8에서 세계 단일 화폐를 또 샘플로 내놨어요. 그리고 RFID라고 하는 오늘 효근이랑 봤는데 생체 칩. 세계 여권인 거예요. 세계 주민등록증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심는 작업들이 지금 이제 통합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통합적으로. 그 이제 세계를 10개 기관으로 묶었어요. 정치는 미국에서 담당하고 경제는 EU에서 담당하고 우리나라에서 담당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혹시 여러분 오바마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칭찬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오바마가 몇 번을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대단하다고.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교육 파트, 세계 공통화가 되어질 때 교육 파트를 담당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에너지를 담당하는 것은 중동 쪽. 이게 시스템이 이미 다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블록화 만들었어요. 블록화. 지금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그 블록에 안 들어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지역이 지금 블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가면요, 공항 가면 외국 여행 가보면 금방 알아요. 동남아 지역에 뭐 인도네시아 이쪽 싱가포르 이쪽은요 그냥 통과해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있으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뭐 왜 왔냐, 언제 떠나냐, 어디에 묵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그 동남아시아 블록은 그냥 통과해요. 쉽게 통과합니다. 지금 유럽 지역이 있죠. 멕시코, 캐나다, 미국이 한 덩어리지요. 지금 블록화가 돼 있어요. 이 블록화가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덩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아, 그런 것들은 조금 사서 읽어야 됩니다. 읽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데이비드 차 목사님이 강의한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지금은요 모든 저 방송 매체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 핍박적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정해진 순서로 가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딱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그 핍박을 견디면서 이 RFID 이게 베리칩 이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걸 받으면 이제 그 두 가지로 보는데 구원의 희망이 없다와 순교를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걸 받게 되면 그냥 끝난다 그 받게 되면 순교하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걸 받지 않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불편을 다 감수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용빈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걸 받았어. 그러면 그는 이미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라는 증거가 없어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뭐가 된다?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냐 가짜냐를 분별하는 신호가 된다. 신호가. 그 이걸 어떻게 지금 현금을 없애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금 없어지는 시대거든요. 현금을 없애버려. 그리고 지금 뭐 거의 다 카드로 돌아가고 있고 카드에서 이제 그 칩으로 이제 지금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바로 전인 거예요. 시스템은 지금 다 갖춰놓고 있어. 여러분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이렇게 나무처럼 만들어진 안테나가 다 있어요.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게 다 연동되는 거예요. 이미 시스템을 다 만들어놓고 나면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맥놓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래도 그것이 한 가지만 알고 있더라도 충분합니다. 난 그거 안 받을래.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 그걸 유일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크리스천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이 올 수밖에 없고, 그 핍박을 감내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이해가 됩니까?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어땠어요? 돈이 어땠어? 편안했어? 힘들었어? 잘 몰라? 어땠어요? 50장. 무지막지하게 힘들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막 따지잖아요. 니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바로가 아주 그냥 너네들 그 집도 주지 않고 니네가 집도 다 만들어가지고 배에서 가지고 와서 쓸어가지고 벽돌 그만큼 똑같은 양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죽을 맛인 거예요. 핍박에 가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애굽 지긋지긋하다, 빨리 떠나버리리라, 기회만 온다면. 그러니까 유월절 딱 지나고 나서 한꺼번에 다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겨우니까. 그때는요 자기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마지막 우리가 구름 위로 출애굽할 때는, 그 전에는 크리스천들이 무진 핍박과 아주 곤란을 당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강력해지고 신앙이 돈독해져야 합격선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중간에 타협하고, 지금도요 이게 칩이 이거는 666표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목사님들 많습니다. 많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목사님 보고 따라갈 거예요? 그것이 하는 역할을 보면 계시록에서 이미 기록한 것과 똑같은 일을 얘가 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성도들이야 다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이 나와서가지고 수만 명 막 되는 목사님들이, 교인 목사님들이, 아, 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타락했습니까? 내가 마귀에게 절했습니까? 우상에게 내가 절했습니까? 이래 돼버리면 성도들이 뭐라고 반박을 할 거예요. 거기다가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반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간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제2의 출애굽을 다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 지금 우리가 구름 위로 출애굽을 해야 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감사한 거고, 우리 효곤이한테 니네 세대는 참 불쌍한 세대다 그랬어요. 제가 정말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려운 세대입니다. 쟤네들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잘 믿을 수 있도록 세계가 굴러가지 않아요. 미국의 그 누굽니까, 무슨 장관이 다음 세대에는 우리 조국, 우리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질 거다. 다음 세대는 부모가 자식에게 종교를 말할 수 없는 세대가 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남 말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정말 잘 점검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라 그래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랬대. 정신 못 차리는 게 그렇다는 거야. 자, 18장까지만 하겠습니다.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씀이 감추어진 사람. 감추어진 사람. 그러면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저게 뭔 소리야. 주님께서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지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은 조금 나중에 벌어질 일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곧 일어날 일인 거예요. 이제 곧. 뭐? 나 죽는다. 이 얘기. 나 죽는다. 근데 염려하지 마.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 이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기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야, 우리가 3일은 기다려 봐야지. 예수님 돌아가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 뭐라고? 3일 후에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3일은 기다려 봐야지.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에? 그래 안 그래요? 에? 제가 왜 허무함을 느끼겠어요? 어? 왜 공허하겠어요? 그런데요 꼭 필요할 때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셔.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목사님의 말이 떠오를 거예요. 아 그래 그때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역할도 성령께서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좀 업무 분담이 되신 것 같아요. 업무 분담이. 그래서 성부께서는 모든 일을 다 총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흔적을 티켓을 주시고 성령께서는 그 티켓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를 의지하는 자마다 천국 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님의 감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내주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성령께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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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묻는 거예요. 물어요. 물어. 모르면 물어봐야지.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묻지 않으면요 그분은 잘 말씀 안 하셔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해도 우리가 묻지 않으면 안 들어. 물어도 잘 안 듣는 판에 뭐. 네? 그래서요 자꾸 물어보는 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나중에 네, 정말 그분께서 우리를 손목 잡고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날마다 더 어두워져 가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건 역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안의 눈이 떠져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며 다시 주님께서 신부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준비되었나이다 하고 등불 들고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